안녕하십니까, 별맛이입니다. 오랜만에 내돈내산 리뷰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마트폰 어퍼컬렉터인데요, 저의 게으름으로 구매해서 사용한지 석 달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24년 3월에 소개해드린 셀레스트론의 NEX코 DX키트 어댑터 리뷰를 보시고 구독자분이 댓글로 알려주신 제품의 이름은 트라이댑터입니다. 무브샷 무브의 약자인 MSM에서 판매하는 올메탈 3축 스마트폰 어댑터죠. 이전 리뷰에서 언급한 셀레스트론 어퍼컬 어댑터의 무게와 부피 및 IP6 고정 문제를 대부분 해결한 궁극의 스마트폰 어퍼컬 어댑터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타사 어댑터에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고정부의 취약함과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 플라스틱 빌드인데요, 트라이댑터는 보시다시피 전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고 확실하게 IP6를 잡아줄 수 있죠. 아울러 움직임도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여 휴대전화 화각의 저간렌즈 중심을 맞추기가 너무 편하고 쉽습니다. 여러 구독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어떤 스마트폰 어댑터도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차원의 다른 편리함을 보여주더군요. MSM의 트라이댑터 고정 및 스마트폰 어댑터를 보고 계십니다. 회사 주소하고 정보가 간단하게 있고요. 예, 용도 쌍안경, 필드스코프, 망원경, 현미경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있죠. 무게도 229g, 상당히 가볍죠. 트라이댑터 외관 모습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얇고 컴팩트합니다. 간단한 사용법이고요.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까 보신 박스고요. 네, 트라이댑터 3축 고정 및 어댑터, 간단한 주소나 이메일 이런 연락처가 들어있고요. 요건 이제 최신 스마트폰 어퍼컬 어댑터면 기본으로 다 들어있죠. 블루투스 셔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용자 매뉴얼이 이제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예, 친절하게 이제 컬러로 프린트 되어 있어서 어느 분이 보시더라도, 예, 그림만 보면은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머니가 또 하나 들어있어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평소에 저는 이런 건 집에 놔두고 주머니에 요 어댑터만 넣고 다닙니다. 옆에 측면에 이제 트라이댑터, 예, 무브샷무브.com 기록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에 이제 아이피스를 넣고 잠굽니다. 그리고 그 3축 줄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뒤에 빨간색 부분, 그 세 개를 움직여서 XYZ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이얼은 이제 핸드폰을 잠그는, 예, 다이얼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이얼은 총 조종 다이얼 3개, 핸드폰 고정 다이얼 하나, 요거는 이제 아이피스 고정 다이얼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메탈 재질입니다. 예. 셀레스트론의 그 어설픈 플라스틱 구조와는 많이 다르죠. 그만큼 떨어뜨려도, 예,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피스 잡아주는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예, 고무 패치가 있어가지고 꽉 잡아주고요. 예, 가끔 이제 이 홀이 아이피스 얼마까지 잡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일반 아이피스는 상관이 없지만 커다란 아이피스 있죠. 광시야 아이피스, 손바닥에 꽉 쥐어주는 그런 아이피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피스 중에 큰 게 펜탁스 XL 아이피스와 XW 아이피스, 그리고 텔레뷰의 델로스 아이피스까지는 충분하게 커버가 됩니다. 이 일반형이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좀 높고 큰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100도 시야 100도짜리, 예, 그런 아이피스는 이제 이거보다 한 사이즈 큰 거를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아이피스는 이 기본형으로 커버가 된다는 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이댑터 스마트폰 어퍼컬 어댑터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요 망원경은 SV 보니의 80mm 골절 망원경이고요. 플러스 25mm에 지금 트라이댑터를 물리고 그 상부에 지금 스마트폰을 올린 모습입니다.
나뭇잎이 보이시죠? 초점이 맞았을 거예요. 설명드린 대로 올 메탈이죠. 간결합니다. 이 셀레스티노처럼 이쪽에 뭐 주렁주렁 뭐 붙어있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31.7mm 그 천정 미러와 소형 아이피스를 장착해도 지금 간섭이 없죠. 예, 이런 부분 간섭이 없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 상하를 조절할 수 있고요. 돌리고 내리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X축이죠. 예, 좌우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Y축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상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SM의 트라이댑터 스마트폰 어프컬 어댑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총평해보면 2024년 기준 현존하는 다른 어떠한 스마트폰 어댑터와 비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가볍고 견고하며 편리한 어프컬 어댑터라는 말씀을 드리며 리뷰를 마무리해봅니다. 스마트폰 어프컬 어댑터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